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학생 임진아입니다. 오늘은 인텔리제이에서 스프링 부트를 활용해 REST AP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바 언어 사용법과 CRUD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인텔리제이 커뮤니티 버전 설치를 완료해 주신 상태여야만 실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 인텔리제이 다운로드를 검색하시면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설치를 해주세요. 인텔리제이 IDEA는 제프레인스 사에서 제작한 상용 자바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이클립스 재단의 이클립스랑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 넷빈즈로 대표되는 무료 자바 통합 개발 환경에서 볼렌더의 제이빌더랑 얼마 안 되는 상용 개발 도구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제프레인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바 개발자의 70% 이상으로 인텔리제이를 IDE로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클립스가 보이고, 네 번째로 VS 코드도 보이네요. 자바 이외에도 스칼라, 코틀린,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하고, 특히 웹 서비스 제작에 굉장히 유용한 개발 환경이 바로 인텔리제이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클립스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등 다른 IDE 중에서도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바로 무엇을 개발하는지 그 종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웹사이트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실습할 부분도 자바로 웹 개발을 할때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인텔리제이는 어떤 라이선스로 보급이 될까요? 인텔리제이 IDEA는 커뮤니티 에디션과 울티메이트 에디션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에디션은 아파치 2.0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오픈소스입니다. 홈페이지에 상업적 개발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울티메이트 에디션은 대학교의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교육 라이선스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티메이트 에디션이 굉장히 편리하고 시간이 많이 절약되는 개발을 할수 있지만 오늘 저희 실습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인 커뮤니티 에디션 IDEA를 직접 활용해 보겠습니다. REST API란 무엇일까요? 정보들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형식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지정된 형식으로 요청을 받고 응답할 수 있는 구조나 형식을 API라고 합니다. REST API는 HTTP 요청을 보낼 때 어떤 메소드를 사용할지 알려진 형식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요청인지 그 이름과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REST API를 구현할 때는 아래 두 가지 사항을 주의하면서 코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원을 표현할 때 명사를 사용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CRUD를 HTTP 메소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GET은 데이터를 조회하는 데 사용되고, POST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고, PUT은 데이터를 수정하고 변경하는 데 사용됩니다. DELETE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름만으로도 어떤 동작을 할지 직감적으로 이해가 가능한데요. 우측의 설계처럼 요청을 보내는 주소만으로도 어떤 기능을 할수 있을지 유추가 가능한 것이 REST API의 구조입니다. 저는 평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제목과 남녀 주인공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CRUD 할수 있도록 REST AP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클래스들을 생성해서 제대로 이 REST API가 설계가 되고 동작하는지 ARC나 포스트맨 등의 도구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번 실습에서는 포스트맨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뮤프로젝트 생성 화면입니다. 저희는 자바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레이들의 자바를 체크해 주시고 OpenJDK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으신 분들은 Add JDK 하셔도 되고 다운로드 JDK를 통해서 JDK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피니시 하셨다면 그레이들 파일을 볼수 있을 거예요. 이 빌드 그레이들
파일은 사실 이것과 좀 다르게 간결하게 작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따로 implementation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추가 작성해 주면 됩니다. 저희는 Spring Boot와 H2, 그다음 JPA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추가해서 작성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논복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미리 작성을 해 놓았고요. 이런 식으로 레이드를 완료를 했고, 이 애플리케이션 YML 부분도 리소스 아래에 파일을 생성하고 직접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띄어쓰기를 잘 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알록달록하고 가독성 좋은 테마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Shift 두 번을 누르시고 플러그인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양한 부분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마켓플레이스라는 이 부분에 지금 테마, 팀을 검색하면 이렇게 다양한 테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이런 것들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코드는 모노카이 프로라는 테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치했기 때문에 인스톨드라고 나타나고요. 이 부분을 제가 실제 적용할 때에는 어피어런스에 들어가서 이 모노카이 프로라는 제가 다운받은 테마를 적용을 하고 나서 OK를 누를 때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다른 테마로 바꿔볼까요? 플러그인즈에서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테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발큘라라는 것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런 코드로도, 이런 테마로도 바꾸실 수 있고, 저는 이 테마로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코드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할것 같아요. 먼저 제가 작성한 코드는 com.rest.api라는 패키지 안에 컨트롤러 모델 서비스라는 패키지를 각각 두어서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작성한 코드는 이 applications라는 클래스인데요. 이게 실제로 스프링 부트가 실행이 되는 메인 부분이기 때문에 작성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넣어서 제가 추가할 때 빨간 줄이 만약에 나시는 분들은 Alt, Enter를 이렇게 누르시면 전 지금 Create Test라고 되어 있지만 Import 패키지 혹은 뭐 Import 클래스 이런 식으로 Make 클래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자동 생성 기능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잘 인식이 돼서 이렇게 빨간 줄 없이 제대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표시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컨트롤러 부분부터 확인을 할게요. 컨트롤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러가 뭐라는 것을, 레스트 컨트롤러라는 것을 알려주고,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클래스들부터 확인할게요. 리포지토리, 서비스, 그리고 실제 드라마라는 클래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클래스들을 보기 이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모델에서 드라마를 볼게요. 드라마라는 클래스는 실제 테이블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엔더티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추가를 해주었고, 이 부분도 실제 제가 작성했을 때는 빨간 줄이 그어지는데요. 지금은 이미 추가가 이렇게 임포트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롬복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그레이들에서 롬복을 추가했었죠. 이렇게 롬복 부분을 이미 추가를 했었고, 또이 부분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인즈의 롬복에 들어가서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부분에서 Shift 두 번을 누르시고 플러그인즈 들어가서 롬북을 들어가시면 전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스톨드라고 되어 있지만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인스톨이라고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인스톨을 해주시고 또이 부분에서 어노테이션 프로세서즈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 Enable Annotation Processing이 체크가 안돼 있는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롬복이 추가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ter 메소드를 대신하는 이 annotation도 쓸수 있고 기본 생성자를 대신 만들어주는 annotation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i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컬럼이 실제 id가 될 부분, primary id가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컬럼이라고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실제 테이블에서 열의 한 값들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자바 코드에서는 타이틀과 액터과 액트리스로 나와 있죠. 이 부분들이 실제 테이블에서도 그 컬럼의 값으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 getter 부분에 주석 처리를 한 이유는 이 getter라는 어노테이션이기 때문에 따로 명시해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워도 됩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 부분과 이 리퀘스트 DTO를 이용한 생성자 부분은 다음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저희가 만들어야 될 부분은 리퀘스트 서비스 부분에서 업데이트하는 부분도 가장 먼저 알아보야 될 부분이 리포지토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볼게요. 드라마 리포지토리는 지금 JPA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JPA 리포지토리를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클래스. 명백히 말하면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리퀘스트 DTO는 실제 드라마라는 이 클래스를 활용해서 정보를 접근을 한다는 것, 또 수정을 하고 삭제한다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만든 어떤 중재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충제로 사용이 되는 리퀘스트 DTO의 이 부분들은 실제 드라마라는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을 가져온 것이고요. 다음 생성자도 완성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도 어노테이션을 활용했네요. 그 다음 제가 이 서비스 부분에서는 실제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것을 스프링에게 명시를 해주었고 이런 파이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드라마 리포지토리를 변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클래스 변수로 사용을 하게 됐고 트랜잭셔널이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실제 업데이트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이 SQL 쿼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스프링에게 알려주는 역할로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봐야 할 대망의 드라마 컨트롤러 부분인데요. 이 컨트롤러 부분에서는 실제 REST AP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가 구현을 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빨간 글씨에 있던 부분들이, 주소에 있던 마지막 부분에 그 빨간 글씨 부분들이 이렇게 다 지금 적혀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get과 post에서는 따로 데이터를 어떤 ID를 생성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조회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조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get과 post에서는 똑같은 그런 매핑 방식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소드가 다르기 때문에 get을 사용할 때와 post 사용할 때는 다르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get은 이렇게 리포지토리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가져오는 형식으로 사용이 되고, 리포지토리는 아까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그 인터페이스에서 JPA를 상속받는 그 인터페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올 때그 메소드를 활용한 것이고,
포스트 매핑은 실제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리퀘스트 바디가 있어야만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패스 배리어블과 리퀘스트 바디 부분을 주의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딜리트하거나 풋매핑을 할 때는 아이디를 넣어주는 형식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이 아이디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값을 이 괄호로 표시를 했습니다. 중괄호로 표시를 해서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해야만 인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 딜리트의 형식을 확인해 주시고 풋의 형식도 확인해 주세요. 아까 서비스에서 작성한 업데이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 포스트맨으로 확인하겠지만 이런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에 아이디가 리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맨은 크롬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포스트맨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저는 아까 제가 빨간 글씨로 작성했던 그 주소의 뒷부분을 활용하고 이런 메소드들을 활용해서 샌드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바디 부분에 보면 제가 실습을 했던 흔적이 보이는데요. 먼저 get으로 이 API 드라마스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H2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했던 것과 동일한 데이터가 여기서는 JSON 형식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형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XML, JSON, HTML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는 JSON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제 제가 그런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생성할 때는 get과 똑같은 방식의 이 주소 형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get을 할 때는 body가 활성화되지 않았었는데 post를 할 때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제가 실제 이 이규형이라는 대두나라는 자리에 이규형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샌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디가 33번째로 등록이 되었네요. 실제 get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이디는 33번이고 서로 다른 이 데이터 두 개가 생성이 되었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 드라마의 액트리스는 여자 배우여야 되는데 다른 배우의 이름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풋이라는 메소드를 활용을 할 건데요. 풋을 눌렀더니 또 바디가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API 드라마스, 그 다음 ID를 중괄호로 엮었던 것처럼 ID 부분을 넣을 건데요. 지금 여기서 확인되는 수정할 부분의 아이디가 33이기 때문에 33을 넣고 바디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을 다른 실제 비밀의 숲에 나오는 여자 배우의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 비밀의 숲 1이라고 한번 이름을 바꿔볼게요. 샌드를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이 33번에 전체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리턴을 해주기 위해서 코드상으로 제가 리턴 아이디를 했었죠. 그때 33이 나오는 거고, get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 우리가 설계한 대로 다른 형식으로 get이라는 방식을 활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는 API 드라마스라고까지만 했었는데, 이렇게 뒤에 아이디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안 되고, 반드시 설계한 그대로를 활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get으로 샌드를 해보면, 아까 저희가 변경한 비밀의 숲 1, 신의 선이라고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지우고 새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가면 딜리트 할 때도 또 바디가 활성화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떤 걸 지울까? 저희는 일단은 33번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샌드를 했을 때 이 33번이라는 게 온전히 지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개수로 한번 그 매핑된 형식대로 샌드를 해봤을 때 완전히 지워졌음을 알 수 있어요. 포스트로 실제 새로운 데이터를 또 만들어 볼 텐데요. 이 데이터를 들어 신의 선물이라는 드라마에 배우는 조승우가 나오고 유보영이라는 여자 배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포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아이디가 34번이고 이런 정보로 데이터가 게시가 됐고 그러면 이 정보를 제대로 넣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수를 했더니 지금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실습을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H2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용이 되었나 궁금하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H2 콘솔이 확인이 되는데요. 다시 이걸 실행을 해봤을 때 여기에 저희가 확인했던 그대로 34번의 아이디에 저희가 넣었던 신의 선물이라는 드라마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저희가 실습을 하는 환경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인텔리제이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실제 REST AP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포스트맨을 통해 확인을 했고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정말로 들어왔는지 H2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들입니다.